아, 사실 오늘 경기를 걱정을 엄청 많이 해서 오늘 경기 졌으면은 약간 또 저번 시즌이랑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 싶어가지고 엄청 걱정이 많았는데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경기도 준비 열심히 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1경기 로스터 봤을 때 그냥 좀 편안했어요. 근데 져가지고 이거는 벤픽의 문제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팀 내부에서 벤픽의 문제고 2, 3경기를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코칭 스태프분들이 벤픽을 잘해주셔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아, 상대가 이즈리얼 탐켄치라서 이즈리얼 탐켄치 랭가라서 칼리스타 슬래시 하면은 압박을 충분히 넣을 수 있으면서 갱도 안 당할 것 같아서 2대3도 어떻게 제가 저희가 하기 나름이라서 좋은 픽이라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. 저는 용 위쪽에서 한타 났을 때 그거랑 탑 1차에서 한타 났을 때 저희가 이득을 좀 많이 봤어요. 그래가지고 보면은 탑 1차에서 한타 나서 이기고 바로 먹었을 때아 이거는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서머 시즌은 저번 시즌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분위기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화 다음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이게 제가 브루저를 챔프들을 못하는 게 아닌데 승률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요. 일단은 당분간은 일단 원딜로 이겼으니까 원딜로 아마 룰러 선수처럼 브루저들의 싹을 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솔직히 오늘까지는 여유가 거의 없어가지고 일단 1승이라도 더 하자라는 마인드였고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조합들을 많이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가 승률이 딱 5할인데 다음 경기 이기면은 이제 기세 타가지고 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경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동안 저희가 져가지고 팬미팅 오실 때마다 못했는데 항상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팬미팅 때 이제 하니까 그때 만나요.